제가 알기로는 그 조합 아파트라고 그렇죠. 하나요? 조합원 아파트? 그것도 분양가가 좀 상대적으로 싸죠. 지역주택 예. 조합 아파트라고 일합니다. 예. 예,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싸게 돈을 내가지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만드는 어떤 그런 조합 아파트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예. 2005년부터 10년간 올해까지 10년간 전국에 7만 6천 가구가 이 조합으로 아파트를 지었다고 그러고요. 그래요? 올 상반기만 해도 33개 사업장에서 2만 천여 가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조합 아파트 형식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장점도 많지만 네.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약간의 뭐 고민이 될 부분도 좀 있을 그렇죠. 것 같아요. 토지 문제도 사실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중간중간 단계에서 창립총회라든지 조합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. 또 그리고 뭐 건축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.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한 개라도 좀 잘못되면 계속 늘어진다는 단점도 있고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. 뭐 건축 그 설계사나 이런 데서 잘못돼가지고 그 금액이 최초 들어간 금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. 특히 그래. 어떤 자금 같은 걸 갖고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딴 데 써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큰 손해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실제로 많은 게 실정입니다. 예. 아니 근데 집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요. 실제로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집이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먼저 목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합을 구성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엎어지는 일은 없어요? 그렇죠. 엎어지는 것도 많죠. 하다가 조합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잘못 갔을 때. 그러니까 그래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죠. 아이고. 그러면 남는 금액만 돌려받는 거거든요. 나중에 되면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험 부담을 감안하고 이 조합 아파트를 하셔야 됩니다. 아이고.